안녕하세요. 아델라인입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 시작된 시원한 성장 부스팅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코코 모험가님들을 위해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이벤트는 아이템 레벨 달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스팅 이벤트입니다. 신규 모험가님이라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급되는 점핑권을 받아 점핑을 한 후에 기존 모험가님이라면 조건에 맞는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달성 보상뿐 아니라 캐릭터 초기 세팅, 재련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2023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이번 익스프레스에서 새롭게 바뀐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템 레벨 확정!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1540까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까지 빠르게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원하는 플레이에 맞게 초기 설정을 돕는 스타일 설정!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시작 시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캐릭터 세팅을 지원받아 이전보다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욱 강력해진 재련 지원! 이번 익스프레스는 플레이 스타일 특성에 맞는 악세사리나 6레벨 이상의 고레벨 보석 등 더욱 푸짐한 성장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렐 슈드 장기부터는 재련 재료와 골드 완화, 재련 성공률 증가 등 추가 성장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익스프레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는 우측 미니맵 이벤트 미션 리셋을 통해 아이템 레벨 1415 이상 1540 미만의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점핑권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게임에 접속 후 장비를 착용하여 아이템 레벨 1415를 달성한 후에 가능합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에 접속하면 스타일 설정을 적용한 후 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미션 창에서 스타일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아이템과 스킬, 각인 프리셋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 설정에서는 플레이 타입에 맞는 액세서리, 보석 등 플레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어려운 스킬과 각인 설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선택하고 자동 적용을 클릭하면 지원 아이템들을 비롯해 다양한 프리셋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부 설정을 스스로 하고 싶을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 아이템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정한 세팅은 언제든 이벤트 미션 창에서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이벤트 기간 중 한 번 다른 캐릭터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장비 중 한 부위라도 아브렐 슈드 장비에 적용되는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를 획득한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캐릭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한 후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미션 창에서 스타일 설정을 적용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타일 설정은 익스프레스 미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익스프레스 최대 레벨인 1540을 달성할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각인 지원의 경우 각인 지원 창에서 별도 표시되는 날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스프레스 미션 기간이 종료된 후 지원된 각인을 변경할 때에는 미니맵 옆 각인 지원 위젯을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세팅한 후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하며 아이템 레벨 1490이 되어 아브렐 슈드 장비로 계승을 하고 나면 재련 재료와 골드 완화, 재련 성공률 증가 등 추가 재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아이템 레벨 1540을 달성하여 익스프레스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면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보상에는 고대 등급 액세서리, 전설 카드 선택팩, 각인서 등 푸짐한 보상과 함께 아이템 레벨 1550부터 1580 달성 시 최대 8레벨 보석을 지급하는 달성 지원 상자 및 8레벨 보석 주머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런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외에도 처음부터 스토리를 즐기며 키우고 싶은 모험가 분들을 위한 스토리 익스프레스도 있답니다. 신규 캐릭터 혹은 아르테미스 대륙의 변방에서 퀘스트를 깨지 않는 캐릭터로 접속하여 이벤트 미션 위젯을 눌러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대륙 별 퀘스트를 깨며 스토리를 진행함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아이템 레벨 1415 이후의 성장이 필요한 유용한 아이템과 함께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스토리 컴플리트 보상도 획득할 수 있으니 스토리에 관심이 있는 모험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익스프레스 이벤트에서 지급되는 이벤트 점핑권과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앞으로 추가될 소울이터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에 따로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점핑권 및 익스프레스 캐릭터 선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벤트 미션 기간은 좀 더 길기 때문에 넉넉하게 미션 수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익스프레스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모코코 모험가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 아델라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멋진 영주님으로 벨라를 기대하며 모험가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